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때 늦은 독감 유행으로 학교, 회사, 독감 비상. 배텐 게스트도 비상. 안녕하세요. 4월 15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러블리즈 아추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때늦은 독감 유행으로 학교 회사 독감 비상. 배텐 게스트도 비상이었습니다. 주변에 감기 걸린 사람들이 꽤 많고 그중에 독감도 꽤 많더라고요. 독감이 요즘 유행인데 환자가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18배 이렇게나 많다고 합니다. 벚꽃 축제다 뭐다 밖에 나가서 놀 땐 모르는데 저녁 때 되면 일교차가 커서 갑자기 확 추워지거든요. 저희도 지난주에 벚꽃 축제 배텐팀이 다 같이 갔다가 벚꽃 아래서 또 마피아 게임을 몇 판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추워지더라고요. 저녁에 바람 불고. 이번 감기의 최대 피해자는 또 윤태진 씨. 아파서 벚꽃놀이 오지도 못했고요. 게스트들이 건강해야 배텐이 오래갑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배텐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도 진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은 더방놈들과 청취자들 간의 한판 승부가 펼쳐지는 더덕 퀴즈쇼 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영화 검사외전 퀴즈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영화 나도 재밌게 봤다 하는 분들 함께 풀어보세요. 오늘의 게스트 장예원 아나운서도 대기 중인데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볼 수도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이 풀 구간은 프리 선언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문자를 소개하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배텐에서 배성재 닮은 꼴 찾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인별그램에 올려주신 사진을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예, 명단을 싹 작성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보 사진을 받으니까 제 사진과 비교 사진을 4개의 태그 샵 배성재, 샵 배텐, 샵 배성재의 텐, 샵 배성재 닮은 꼴 달고 올려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찾아 들어가서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SNS에 그냥 올려주시면 SNS에 올리시면 돼요. 선물은 백화점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베텐의 가족이죠. 네, 안젤리나 다닐로바 씨의 첫 번째 팬미팅 초대권을 준비해놨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베텐 홈페이지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베텐에서는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스브스 첩자님, 에라오도 닮은 꼴 올렸더라. 에라오 압승이라고 하셨는데, 네. 배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부서죠. 예. 곧 없어지지 않을까. 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현대자동차,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기초영어 해커스톡, 벼룩시장, 난민구닷컴, 60개 치킨, 마세라티, 금성침대, 페인트는 제비스코,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배철수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아, 요즘 액시던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던트 프로.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 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결코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뒤태. 게다가 이기적인 퍼포먼스까지. 알잖아? 힙한 것과 아닌 것은 한 끗 차이라는 거. 가장 이기적인 하이브리드 Lexus UX. 지금 이 짜릿함을 즐겨봐. Lexus. 반올림 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나래가 반한 피자 반올림 피자샵. 쑥쑥 키 커요. 작은 키 반올림.
성적 올라올라 자신감 반올림 우리 가족 행복 반올림 가격 반내림 맛은 반올림 날에는 반올림 피자샵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구인구직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부동산도 역시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앱 다운받고 이제 벼룩시장도 스마트폰에서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어머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는 60개 치킨 오 세상에 너무 맛있다 맛있는 60개 치킨 송 팀장님 한 마리 더 매일 새기름 60마리 맛 맛있는 60개 치킨 60 어머 누가 다 먹었지? 나지 단 3.9초 동안 당신은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가 가장 강력한 럭셔리 압도적인 파워로 폭풍처럼 몰아치다 Be the storm Levante Trofeo Maserati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벚꽃 축제 갔다가 상처받은 쭈꾸미님 배텐 첫방부터 정주행 중이에요. 첫방 때 너무 잘생겨서 반할 뻔했네요. 하고 땀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금방 그렇게 됩니다. 다시. 0257님 2019년 U20 월드컵과 여자 월드컵이 5월과 6월에 열리던데 배영이 중계하나요?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아 상반기 이것만 기다렸는데 조편성도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이미 배분이 다 돼서 예, SBS가 뭐 중계하는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조별리그는 이렇게 나눠서 하고 16강부터는 그냥 붙고 기대해 주세요. 5320님 푸듀 1077 볼빨간 사춘기 편 잘 봤습니다. 성재형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 처음이었어요. 완쾌는 하셨나요? 네. 볼빨간 사춘기 편 푸듀 1077 녹음하는 날 완전히 완쾌했고요. 저도 토요일에 다시 들어봤습니다. 본방을. 아, 좋더라고요. 4039님 제가 댄스 학원 다니는데 거기서 유일한 남자입니다. 이 댄스 학원 계속 다녀도 될까요? 네. 공군 예비역의 태님 형 저 예비군 와서 배텐 듣는데 잘하는 거 맞죠? 네. 8092님 배텐 끝나고 시간에 맞춰 치맥을 한잔할까요? 아니면 그냥 잘까요? 저는 내일 휴무입니다. 네. 닭전. 2457님 배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습니다. 조사원분도 배텐을 아시더군요. 어찌나 반갑던지요. 배텐이라고 했더니 바로 알던데요. 역시 배텐. 아, 굉장히 감사합니다. 근데 조사하시는 분은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항목이 있을 텐데. 감사하고요. 2457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아, 그 기간이구나. 라고 질문 있고 그거 피싱이야? 아니에요. 자,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모태솔로 30년이면 마법을 쓰고 좋아하는 영화도 계속 돌려보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덕후가 됩니다. 강동원도 모르고 황정민도 모르고 박성웅도 이성민도 절대 부는 검사회전 퀴즈. 오늘은 또 얼마나 더러운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세요. 더덕 퀴즈 쇼!
자, 베텐의 엄격한 단체 생활에 완벽히 적응해가고 있는 베텐 2개월 차 게스트 장예원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예원입니다. 제가 2개월밖에 안 됐나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2개월밖에 안 됐다고요? 한 2년 된 것 같지 않아요? 두 달 동안 완전히 월요일을 폭요일로 만드셨고. 진짜 깜짝 놀랐네. 인기리에 나가고 있는 인방타임. 네, 네. 이 생방송 전에 저희가 그냥 방송이 안 나가는 인방타임을 따로 하고 오는데 인기가 상당합니다. 아니 진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개월 차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놀랍네요. 네, 지난주에 베텐 패밀리들과 단체로 벚꽃놀이를 다녀왔는데 후기를 좀 들려주세요. 아니 사실 제가 인방할 때 벚꽃놀이 가고 싶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다들 좀 뜨뜨미지근한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뜨뜨미지근이 아니라 제가 극렬히 반대했죠. 어차피 장례원 사진사로 가게 됐다. 사진사 아니, 겸 짐꾼 겸 가방 들기로 가게 된다. 아니, 그래서 김밥 맛있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사오신 거잖아요. 제가 사갔잖아요. 아니 만드신 분이 잘 만드셨더라고요. 네, 그 아니, 정도는 소풍의 느낌을 위해서 김밥을 사갔는데 너무 좋았고 예. 다들 좀 이렇게 뭐 쭈뼛쭈뼛 하는 것 같더니만 가서 마음껏 즐기시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일단 장예원 씨가 정해진 시간에 지각을 했고요. 차를 주차 구획 두 구획을 잡고 주차를 하려고 해서 제가 잽싸게 한 구 구에게 되라라고 지적을 했고요. 아니요. 그다음에 벚꽃 로드에 들어서자마자 네. 저한테 네. 김밥 가방과 음료수 가방과 겉옷까지 던져서 반말로 했어요. 이것 좀 들고 있어. 이거 들어봐. 제가 그랬나요? 예. 제가 그럴 리가 어떻게 해. 선배에게 그랬겠습니까? 증거 사진들이 다 있어요. 아니, 다 이유가 있어요.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었고 그 주차는 다시 이렇게 여러 번 하려 했는데 구차하죠? 아무튼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예. 어차피 짐꾼 겸 사진사로 가는 네네. 것이다. 이랬는데. 그래서 사실 사진은 저희가 진짜 많이 찍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올리면 또 없어 보일까 봐 네. 못 올리고 정말 우리는 있어요. 짐꾼과 사진사죠. 우리의 존재는 전혀 없고 SNS에 장예원 본인 사진만 아니 초상권 때문에 못 올리는 거예요. 혹시나 막 내가 못생기게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이걸 그냥 혼자 올렸다가 기분이 다 같이 잘 나온 걸 찾아 올리면 되죠. 그게 없더라고요. 나만 예쁘다. 나만 예쁘고 다들 괴상하게 나왔다? 아니, 오늘 왜 이러시죠?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무슨 큰일 있으셨나? 예, 폭스 추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 배성재 종놈이라고 하신 분 있고 종놈은 뭡니까? 아니에요. 네. 자, 허재 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네. 자. 아니, 즐거웠으면 된 거 아닙니까? 마피아 게임은 즐거웠어요. 행복하셨잖아요. 예, 역시 조노자키 작가가 네네. 마피아 게임 제안을 해서 마피아 게임에서 장예원을 마음껏 죽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좋으셨어요? 예. 그날의 승자는 우리 우희 작가가 아니었나. 자, 어쨌든 청취자분들 모르는 얘기 그만하시고요. 네네. 오늘 영화 퀴즈 영화 검사회전입니다. 황정민, 강동원, 이성민, 박성웅 씨 등이 출연한 이 영화. 살인 누명을 쓰고 수감된 검사와 꽃미남 사기꾼의 케미가 돋보이는 유쾌한 범죄 코미디 영화인데요. 지난주에 펜실베이니아 출신으로 속이고 다니는 강동원 씨의 영어 네. 발음 듣기 평가 퀴즈. 강동원 씨가 붐바스틱 춤출 때 같이 춤춘 사람 몇 명? 이런 문제가 나와서 도전자들이 모두 5단계에서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과연 청취율 조사 기간에 더럽게 할 것인가 조금은 수그러들 것인가 궁금합니다. 난이도를 좀 보고 왔나요? 저는 미리 좀 봤는데 사실 저희가 청취율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잖아요. 오늘은 좀 약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또 이런 문제를 찾았을까 싶을 정도로 좀 놀라운 문제들이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주말 내내 이거 문제만 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네. 자. 코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더덕 퀴즈쇼는 덕후인 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퀴즈를 푸는 코너입니다. 영화 검사회전 문제를 1번부터 5번까지 단계별로 낼 건데요. 문제를 모두 맞히면 진정한 덕후로 인정하고 선물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도전자부터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시죠? 네, 대전에 사는 정순이라고 합니다. 오, 대전 어디 사세요? 아, 유성 학하시고요. 네. 저 대전 오래 살았어가지고. 네. 아, 그러세요? 알죠, 알죠. 저도 유성 쪽에서 장군차 운전병을 해서 그쪽 지리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대전 월드컵 경기장 가까이 계신가요? 네, 10분 자동차로 10분 거리예요. 그럼 좀 경기 좀 보러 가셨나요? 아, 사실 경기를 보러 가는 것보다 월드컵 경기장에 내에 있는 볼링장에 볼링을 주로 많이 갔습니다. 아, 그 안에 볼링장이 있구나. 네. 수미 씨. 생각보다 거기에 볼링장도 있고 아이들 시설도 많고요. 경기장 말고 다른 유익한 시설들이 너무 많아요. 전혀 몰랐어요. 축세권에 계시네요. 저도 몰랐어요. 네. 축세권이시니까 대전 시티즌도 좀 응원을 해주시고요. 네. 볼링을 더 치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수미 씨가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몇 번 듣고 신청해요 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제가 2017년 4월 24일 아이를 출산을 하였거든요. 네. 그 전에는 남편하고 만나기 전에는 1년을 일을 하면 1년 여행을 다녔었어요. 근데 아이를 놓고 이제 아이를 키우는 도중에 여행을 못 다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1월부터 3월까지 한 7개국을 한 번에 다 다녀왔어요. 우와. 어디 가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네. 일본, 마카오, 괌, 세부, 방콕, 타이피 등등등등 많아요. 자, 채팅창에 TMI가 폭발한다. 네. 진짜 1월부터 3월까지 들었네요. 네, 유성박찬으로 네. 가신 분이 있고요. 들은 걸로 할게요. 있네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네. 할게요. 검사회전 좀 보셨어요? 예전에 2016년도에 이제 검사회전 시험 나왔잖아요. 네. 그때 두 번 정도 보고 이번에 이거를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7번 정도를 3일 동안 돌려봤거든요. 네. 근데 쓸데없는 것만 배운 것 같아서. 그러면 기대해 볼게요, 수미 씨. 저 근데 구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니까. 기억하시는 것도 치면 TMI가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데 혹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 저는 금융 쪽에서 네. 육성, 금융,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니까 새로운 형성이 나오면. 은행 관련. 은행 관련 업무. 아. 사람을 네. 뭐 육성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육성 맞아요. 육성이 맞고요. 새로운 상품이 나오거나 새로운 조건 뭐 이런 등등이 나오면 그런 것을 교육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약간 그 톤이 있어요. 네. 아, 그럼 영업을 감사합니다. 해야 될 분들을 교육시키는 교관님이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네. 달라요. 톤과 리액션이 달라요. 김미영 팀장님 같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네,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모든 네. 문제는 3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잘 듣고 네. 맞춰주세요. 1번 네. 주관식 문제입니다. 네. 다음 5가지 키워드를 듣고 이 사람이 누군지 맞춰주세요. 검사, 안경, 스타, 서울대. 김미영 팀장님을 파송하는 분이잖아요. 네, 지도하시는 분. 김미영 생산기. 정말. 김미영 생산자. 놀랍습니다. 아, 다 듣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저희 기다려드릴게요. 네. 기다려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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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지점이 아니라 중앙시 검입니다. 지검입니다. 네. 네. 중앙지점은 이제 일하시는 곳이고요. 금융처. 네. 금융처 지점이죠. 체인점 아닙니다. 예. 네. 네. 자, 다음. 자, 2번. 다음은 오디오 주관식 문제입니다. 잘 듣고 네. 맞춰주세요. 한 5년 정도 됐나? 처음에 어디 용역 사무실 같은 데서 공부하고 그러면 일당 10만 원씩 준다 그러더라고요. 뭐 갔더니 구라 좋고 입쪽 바닥 치고는 착하게 생긴 애들이 한 20명 정도 모여있더라고요. 클래스도 유익하고 돈도 주고 꿀이었죠. 한치원이 이 말을 할 때 철새 클래스를 듣고 있는 과거 회상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치원은 철새 공부를 하면서 공책에 필기를 하는 대신 어떤 만화 주인공을 그리면서 낙서를 합니다. 만화 주인공 누구를 그렸을까요? 주관식인가요? 객관식인가요? 주관식입니다. 만화 주인공 누구를 그렸을까요? 네. 노란색을 색칠을 했었는데. 정수미 팀장님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예, 2번 문제는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는 넘어가셔야 되는데. 네. 자, 그 숫자 배치란 거죠.
네, 네. 그 공책에 필기를 하는 대신 어떤 만화 주인공을 그리는데요. 객관식으로 바꿔 드릴까요? 네. 네. 아 너무 애절해서 지금. 그 장예원 씨의 재량으로 그러면 네. 객관식으로 바꿔드릴 테니까 찍어보세요. 자, 1번은 둘리, 2번 한이, 3번 짱구, 4번 통키. 한이? 한이? 정확한가요? 한이? 그럼 2번인가요? 네. 한이? 네. 정답입니다. 자. 아니 팀장님 수미 씨 여기서 흔들리다니요 이번 문제인데 제가 네. 너무 쓸데없는 금방 해요. 아 다른 걸 좀 많이 공부하셨나봐요. 제가 A4 용지로 지금 13장이 있거든요. 아 그 13장이 과연 의미가 필기를 있을지. 필기를 하면서 영화를 계속 봤는데 제가 그거 네네. 나올까 말까. 하다가 노란색 색칠하는 장면만 지금 기억이 나는 어쨌든 거예요. 어쨌든 그 노란색 때문에 네. 기억을 하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미역 메이커 정수미 님, 그 네. 2번 문제 간신히 넘어가셨는데 3번 문제는 자비가 없습니다. 자. 네. 채팅창의 이오프 님이 그냥 토크쇼로 하면 안 되나요, 오늘? 네, 거의 토크쇼 느낌이라. 김명 팀장은 어떻게 만드는 건지. 자, 3번 문제 일단 빨리 가겠습니다. 네. 3번. 이번엔 오디오 주관식 문제입니다. 두 사람의 네. 대화를 잘 듣고 띵동 효과음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네. 근데 영감님은 왜 아무도 면회를 안 해요? 밖에 있을 때 나쁜 짓을 많이 했나 보지 뭐. 결혼은 하셨죠? 애는요? 안 했어요. 얼굴은 완전... 한치원이 결혼 안 한 변재욱을 놀리면서 얼굴을 완전 이것인데 답 말해도 되나요? 어? 네네. 답 아세요? 학부형이요. 띵동에 들어갈 말 네. 다 듣고 천천히 하셨어도 되는데 그래도 아 이거 정확하게 알아요. 알아요? 학부형? 네. 맞나요? 네. 성재형 아니죠? 학부형 맞습니다. 얼굴은 완전 배급 고민대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학부형 정답. 자, 트와이스의 낙낙 듣고 입에 뱉죠. 정보. 내일도 봄 햇살을 만끽하기 좋은 날이 이어집니다. 맑은 하늘에 기온도 더 오르겠는데요. 아침에 서울이 7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22도, 대전과 전주 23도, 강릉과 대구는 24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대신 일교차는 무척 크게 나니까요. 겉옷은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공기질도 계속해 좋겠습니다. 내일도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에 들겠습니다. 한편 밤부터 제주와 전남 남해안엔 비가 오기 시작해 모레 오전에는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 소식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과 동해안을 따라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서연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SBS 생활정보였습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더덕 퀴즈쇼 장예원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검사외전이죠? 네. 검사외전의 문제를 지난주에 이어서 풀고 있는데요. 정수미 씨가 좀 아슬아슬하게 3번 문제까지 가긴 했는데 4번에 맞히실 수 있을지 좀 걱정돼요. 전혀 걱정하지 않는 어른인데요. 네. 라디오라고...
표정과 언어의 일치 좀 해주세요. 하나도 걱정 안 되는 표정. 보는 라디오죠? 걱정돼요. 이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 보는 라디오. 얼굴 다 나오고 있고요. 작년 얼굴 엄청 빨개지네요. 메이크업 안 지우고 갔는데 이렇게 빨개질 수 있나요? 아니, 저 빨개요 지금? 목소리 영혼 좀 이라고 하신 분 있고. 빈말 폭스라고. 아, 영혼 없는 걱정. 에이, 하나도 걱정 안 되고. 잘 못 숨겨요. 예. 티가 확 나서. 그래요. 자, 정수민님 연결돼 있으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수민 씨. 4번부터는 저희가 또 기회를 여러 번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바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네. 네. 자, 어쨌든 공부를 뭐 13페이지까지 쓰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4번, 5번 문제에서 오히려 빛을 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기치 못한 2번 문제에서 흔들렸지만 네. 과연 근데, 그 예상 문제가 있을지. 근데 죄송한데 그 광고 듣는 동안 좀 궁금해졌거든요. 네. 김미영 팀장님들을 교육시킬 때 뭐를 제일 강조하시나요? 무조건 외워라. 근데 너무 정확한 진짜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툭 치면 이렇게 바로 설명해야 일단은 되니까. 네, 듣고 외우는 것보다 적으면서 외우라고 얘기를 해요. 적으면서 외우면 사람이 머릿속에 더 정확하게 외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저만의 공부 비법이었거든요. 근데 외울 분량이 진짜 많잖아요. 많죠. 근데 핵심이 있어요. 저희 금융 쪽에는 숫자예요. 좀 궁금하네요. 주입식 김미영 거푸집이라고 하신 분. 지금 방금 목소리 약간 바뀌신 거 알죠? 네. 네. 교육자의 말투. 천천히 이제 마음 편안하게. 예. 자, 핵심 스파르타식 깜지 만들기. 네. 아니 이렇게 오늘 하시면 이제 일터 가시면 혹시 들으시는 분들 있나요, 베텐?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만 말을 했는데요. 네. 남편이 네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괜히 나가서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하고 남편은 사실 나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몇 살 정도? 제가 위로 10살 정도. 그 정수미님이 연상이시라고요? 네. 정수미 씨가 10살 연하 남편. 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있어서 진짜 죽기 살기로 필드를 많이 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TMI와 자랑이 터졌는데. 자랑 TMI가 들어왔네요.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네. 지금 웃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절대 그 연하 남편을 만나시는 분께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인내와 참을성을 꼭 가지고. 거기서 이미 다 느껴졌습니다. 인내 플러스 참을성. 네. 순간의 선택을. 오늘 대화하러 나오셨나봐요, 수미 씨. 저희 갑자기 아침마당이네요. 밤마당이네요, 밤마당. 와. 자, 가보겠습니다. 가봐야죠. 4번 문제. 네, 4번. 2번 문제는 먹방 관찰력 퀴즈입니다. 영화 속에는 몇 가지 먹방이 등장을 하는데요. 음식 이름을 말하면 누가 먹었는지 극중 이름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극중 이름? 네, 총 4문제이고요. 모두 맞춰야 통과입니다. 극중에 그 드셨던 분 성함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1번 치킨. 치킨이요? 한치원이요. 2번 짜장면. 짜장면 잠깐만요. 변지호 검사요. 3번 감자튀김. 감자튀김 한치원이요. 4번 바나나우유. 마지막입니다. 네. 배재욱 검사님이 제일 처음에 검사실 들어가면서 먹은 거예요. 첫 장면에서. 배재욱은 없습니다. 제가 배식이요. 변재욱이요. 죄송합니다. 변재욱 맞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와, 네. 이거 못 맞추실 줄 알았는데. 변재욱 검사님이 제일 처음에 그 조사실로 들어가면서 아침 먹자 하면서 들어가실 그렇습니다. 때 들고 있던 정확합니다. 거였습니다. 네. 배텐 듣다가 어째 배재욱이. 배재욱은 누군가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치원 변재욱, 한치원 변재욱 이렇게 두 명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4번 문제까지 잘 푸셨고요. 채팅창에 누나 안 물어본 얘기 너무 많이 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말 줄이겠습니다. 역시 암기 여왕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진짜 잘 외우시네요. 자, 김미영 메이커의 네. 5번 문제 도전. 전국의 기대됩니다. 모든 김미영 팀장님들이 귀를 기울이고 진짜 있습니다. 진짜 기대됩니다. 나를 이렇게 교육시키고 암기시키고 깜지 그리게 했던 이 정수미 팀장. 과연 5번 문제 맞힐 수 있을지. 진짜 13페이지 쓰셨다고 했는데 과연 맞히실 수 있을지. 아, 이렇게 본인이 모범을 보이면서 지금 두 장이 없어졌습니다. 페이지가. 예? 두 장은 왜 없어진 거죠? 예, 방금 아이가 광고 듣는 도중에 와서 찢어먹고 왔습니다. TMI죠? 전화 연결된 분 중에 제 말 자르는 분은 처음 봤어요. 네. 아예 못할 수도 없고. 자, 어쨌든 몸속 깜지를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5번 문제 준비되셨나요? 네. 가보겠습니다. 자, 수미 씨 5번 문제는 오디오 문제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영화 속에서 호통을 자주 친 인물이죠. 우종길의 화내는 목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화내는 네. 목소리를 잘 듣고 영화 속에 등장한 순서대로 배열해 주시면 됩니다. 총 5개의 목소리거든요. 네. 펜을 준비하시고 순서를 적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할게요. 1번. 네. 계속 듣고 있을 거야. 2번. 그따위로 밖에 처리 못해. 3번. 네가 이러고도 무서운 거지? 4번 날아온 거 아니야? 5번 내가 누군지 몰라? 네. 자, 상당히 좀 탄식을 하셨는데 그래도 오디오 문제 중에서는 네, 이게... 왜냐면 대사가 있어서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 죄송하시면 죄송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걸로 이게 그러니까 그냥 사운드 이펙트만 있는 게 아니라 대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네, 그 대사가 지금 정확하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아. 그러면 이게 대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만 더 들려 드리고 네, 바로 수미 씨가 맞춰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1번. 계속 듣고 있을 거야. 2번. 그따위로 밖에 처리 못 해. 3번. 네가 이러고도 무서운 거지? 4번. 날아온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5번. 내가 누군지 몰라. 네. 자, 정수미님. 이거를 순서대로 나온 순서대로 말을 네. 하는 거죠. 영화 속에 등장한 순서대로 배열해 주세요. 1번은 네 번째 나온 거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번호 순서대로 배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뭐뭐뭐뭐 이렇게. 아, 4, 2, 1, 4, 5. 4가 두 번 나오는데요? 아니, 4, 2, 1, 4, 5. 4가 두 번이잖아요. 4, 2, 죄송합니다. 1, 4, 5. 4, 2, 1, 3, 5요. 4, 2, 1, 3, 3 5. 5. 4, 2, 1, 3, 5. 4가 두 번 나오는데. 이게 화를 내셔가지고. 포메이션인가? 계속. 아니. 울었고 갑자기. 4, 2, 1, 3, 5. 혹시 자. 바꾸실 생각 있으십니까? 아니, 없어요. 바꿀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수미 씨. 괜찮나요? 4, 1, 2, 3, 5. 4, 1, 2, 3, 2, 3, 5. 4, 1, 2, 3, 5. 가볼까요? 네. 떨어지면 그 아이가 네. 아이 탓이네요. 두 장을 가져가는 말. 이거 마지막 선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 남길 말씀 있으십니까?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인가 보. 네. 코뚠뚠 코끼리님, 누나 재밌었어요. 잘 가요라고 하셨고요. 너무 재밌었는데. 영화 검사회전 퀴즈에 도전하신 다음 분. 청취율 조사 기간에 이렇게 재밌는 분이 연결되면 참 좋아요. 저희가 또 한 번의 기회를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2번 문제 때 드렸잖아요. 네. 뭐 5번까지는 못 푸셨지만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그래요. 정말 영혼이 없는
영혼 제발 가출한 것 같은데 찾아 좀 오시겠어요? 네. 대태는 소울이 가득한 방송입니다. 아, 보는 라디오가 예. 안 맞는 거 같아요. 보는 라디오가 저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혹시 무서워. 그 다음 주부터 가면 쓰고 갈래요? 예, 가면 박시탈? 예, 준비해 주세요. 가면 폭스탈? 예, 안경이라도 예. 뭐라도 준비하겠습니다. 예.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시죠? 저는 고양시 사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김지훈 씨, 하시는 네네. 일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건자재 쪽 회사에서 품질 관리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 직장인 회사원이시구나. 네네. 버덕 퀴즈쇼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지훈 씨? 제가 이제 영화 보는 걸 좀 많이 좋아하는데 영화를 이제 여러 번 중복해서 봐요. 여러 번 네네. 반복해서 보긴 하는데. 돼요? 네네. 오. 그러니까 원래 그럼 배텐은 안 들으셨어요? 아니요. 배텐은 거의 매일 들어요. 아, 배텐은 매일 들으신다? 매일 배텐을 듣는 배텐러에게 여친이 있다. 여친을 바로 지금 오픈하시는. 채팅창에 감히 배텐에 전화를 걸어? 사격하자는데요? 예? 누가 예? 사격한다는데요? 그러니까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신 분도 있고. 거짓말 아닌가요? 아니에요. 옆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 11시가 어디에, 다 됐는데. 어디에 계세요, 지금? 지금 같이 그냥 옆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마침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네. 스겜으로 갈까요? 스겜 해야겠네요. 역대급 네네. 초스피드 스겜. 아니 저희가 그냥 어쩔 수 없었어. 스겜이에요. 지금 광역 어그로라고. 직업도 있고 여친도 있다. 지금 다들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이 사람이 붙으면 여러분 배텐 손절할 것 같은 분들 여러분 나는. 떨어뜨립니다. 예고하지 마시고 자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는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지훈씨 맞춰주세요. 네. 1번 주관식 문제입니다. 수원지방 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우종길은 검사직을 관두고 정치인이 되고자 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게 되는데요. 스스로 이곳의 아들이라는 홍보 문구를 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곳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포항이요. 다음은 2번 문제. 숨 쉴 틈이 없네요. 이번엔 오디오 객관식 문제입니다. 변재욱과 한치원의 대화인데요.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세요. 나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너 똑바로 얘기해라. 다치매. 빨리 얘기하라고. 아저씨 지금 미국은요 원래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저 펜실베니아에서 환경오염 시키면 사형이에요. 사형 뭘 좀 알고 얘기하세요. 네. 한치원이 뭐 좀 알고 얘기하세요. 네. 라고 한 다음에 자신은 새를 사랑한다면서 영어로 한마디 했는데요. 정확히 영어로 뭐라고 했을까요? 1번 I love power. 예? 객관식인데 주관식으로 네네. 해보시겠습니까? 주관식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예, 저는 뭐 자신 있습니다. 네네. 한번 해보시죠. 알려주시죠. I love bird. 네. 네. 뒤에 더 있는데요? 저기 죄송한데요. 객관식 라이? 드릴까요 맞나? 그냥? 죄송한데요. 객관식으로 할게요. 네. 드려드릴게요. 네. 예. 아무리 커플이라 스캠하고 싶어도 이러면 아니, 분량이 안 나오기 네, 때문에 이거. 채팅창에 잘난 척하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듣고 풀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땡처리하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만 이 죄송한데 I love bird는 저희 객관식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고요. 네네. 자, 저도 제 역할이 있으니까요. 문제 좀 내주세요. 네. 문제를 객관식으로 가겠습니다. 1번 I love bird my favorite right? 그리고 2번 I love bird I'm stupid you know? 3번 I love bird you understand? okay? 그리고 4번 I love bird what's wrong? why not? what's wrong? what's wrong? 작년 아나운서 영어 발음이 그 정도입니까? 저 영어 잘합니다. 그래요? 기억 안 나세요? 뭐요? 의상 살 때 도와드린 거? 가게에서? how much? 자 김지훈님 몇 번이죠? 1번이요. 1번 네.
정답입니다. My 네. favorite이었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네. 좀 전에 허세 부리신 거 인정? 아니요, 노인정이요. 노인정. 오, 오 좋네요. 나오시는데.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채팅창에 그 듣기 평가 문제 두 배속으로 붐식이한테 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5번 문제 바로 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3, 4번까지 거뜬하실 것 같긴 해요. 네. 바로 가볼게요. 자, 이번엔 오디오 객관식 문제입니다. 잘 듣고 맞춰주세요. 선배님. 아 이렇게 성공하셔가지고 한 통 빡 쏘시고 감사합니다. 선배님 건배제의 한번 하시죠. 아 선배님 건배제의 한번 박수! 아, 박수! 아 쪽팔리 울어. 자. 네. 건달 동료들에게 삼겹살에 소주를 쏜 날 한치원이 한 건배사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아이가 2번 돈 벌고 부자 돼서 잘 살자. 3번 많이 먹고 마시고 축자. 4번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즐겁게 살자. 뭘까요? 4번이요? 건강하고 4번. 뭐였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즐겁게 살자. 돈 많이 벌고 즐겁게 살자. 4번 정하셨습니까? 네네. 약간 바꾸실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4번 괜찮습니다. 4번! 정답입니다. 와, 잘 맞추시네요. 자, 채팅창에 잘 가요라고 하신 분들 많은데 정답이에요. 네, 아니. 네, 잘하고 계세요. 그 망설임이 없으세요. 진짜 여러 번 보신 것 같아요. 채팅창에 맞아도 땡치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제가 그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 네. 선을 넘을 순 없고요. 네. 김지훈님 지금 통쾌하신가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나에게 문제 되지 않는다. 청포도젤리님 영원할 것 같지? 라고 하신 분인데 자 4번 문제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4번 풀. 문제 가보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다음 보기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별로 안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은 한 개일 수도 있고 다섯 개일 수도 있습니다. 1번 경민이는 키가 170대이다. 2번 경리 유나의 남친은 군인이다. 3번 국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1기다. 4번 김창섭 검사는 혜성그룹 사위다. 5번 최판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이다. 자, 잘못된 것을 거죠? 네, 잘못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잘못된 것 모두 고르시. 보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네. 헷갈려서 그러는데. 1번 경민이는 키가 170대이다. 2번 경리 유나의 남친은 군인이다. 3번 국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1기다. 4번 김창섭 검사는 혜성그룹 사위다. 5번 최판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이다. 자, 잘못된 것 3초 내로 모두 골라주십시오. 1번, 3번, 5번이요? 1번, 3번, 5번? 5번. 네. 정하셨습니까? 네네. 바꿀 생각 없으십니까? 네, 바꿀 생각 없습니다. 자신감 있으신 거예요? 135.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지우님, 혹시 남기실 말씀 있으십니까? 마지막 한마디. 그냥, 3초 드립니다. 3. 그냥 후회는 없어요, 우선. 후회는 없다. 확인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아쉽네요. 네. 자, 4번 문제에서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풀이를 좀 해드릴까요? 좀 생각보다 4번은 좀 객관식이기도 해서 간단하게 넘기고 5번에서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거의 다 맞추셨는데 마지막에 바꿀 기회를 한번 드렸는데 안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더 결정적으로 제가 마지막 한마디를 4번에서 요구했다는 건 바꿀 기회를 한번 더 드린 건데 드린 건데 저는
정말 5번에서 떨어뜨리고 싶었어요. 아니, 정말 당황하셨습니다. 예. 채팅창에 허세남 바이, 편안, 꺽, 베비스콘, 비참해서 보자까지. 예쁜 사랑하시고요. 네. 정답은 134. 134였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이게 경민이의 키가 170을 안 넘는다고 했는데 네. 경민이는 펜실베니아에 사는 하나가 아는 오빠고요. 진짜 안 중요하죠. 네. 그리고 3번의 국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1기다가 아니라 38기. 그리고 김창섭 검사가 혜성그룹 4위다 했는데 혜성그룹 4위는 박청지였습니다. 네. 전주지방법원의 법원장이다 였습니다. 아, 지금 뭐 풀이 관심들이 없어요. 아니, 네. 아니 풀이를 좀 네. 들어주시면. 떨어뜨리는 거 잘했다 놓고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진짜 더럽긴 더럽네. 아, 근데 이게 문제가 아, 솔직히 더럽다. 더러웠어요. 예. 진짜로. 안 전화,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예. 전화 받은 친구가 좀 그렇긴 해도 문제가 너무 더럽다. 갑자기 화살이 저희한테 오고 있어요. 저희에게 갑자기. 예. 자, 어쨌든 김지우님. 저는 이 쿨하고 담담한 그 도전자라서 너무 마음에 네, 들었어요. 네, 또 당당하셨고. 예. 예쁜 사랑 하시고요. 네. 진심인가요? 자, 예. 진심이 너무 안 느껴지네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철수 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자, 많은 분들이 통쾌하고 계신데 아 저는 그래도 DJ로서 네.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저는 차분하게 또 여자친구와 함께 상품을 갖고 싶어서 도전하는 이 모습, 굴하지 않는 꿋꿋한 모습. 아, 당당한 모습. 네, 거기 굉장히 좀 칠함을 느꼈습니다. 영혼이 없나요? 보는 라디오예요. 네. 아시죠? 눈이 웃고 있네? 내가 보니까 내 눈이 웃고 있네. 보는 라디오 잊으셨나 봐요. 채팅창에 기계적 중립 티난다고. 네. 영혼 좀. 이런 영혼 좀 있고. 제발. 네, 소울리스. 배성재 허세 부린다고. 네. 자, 리벤지 매치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꼭 커플들의 도전을 피하는 건 아니에요. 네, 김지우님 커플 언제든지 재도전 다음 퀴즈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아 근데 조건희님이 5번 문제 한번 틀어놔줘봐요. 드러나보기라고 하셨는데 아니, 이게 아까워. 또 해볼까요? 준비를 해놨는데 빨리 자, 5번은 빨리. 오디오 문제인데요. 그 감방에서 변재욱 검사의 별명은 영감님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주변 사람들이 영감님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주변 분위기, 말하는 톤 등을 잘 파악해서 영화 속에 등장한 순서대로 배열해 주세요. 이거였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1번 저 영감님. 2번 저 영감님. 3번 영감님. 4번 영감님. 5번 영감님. 아 어렵네요. 네. 채팅창에 야이 더러운 더방놈. 네. 드러나 보자 하셨으니까 네. 들려드렸습니다. 아 정말 더럽다라고 하신 분들 많습니다. 자, 영어 퀴즈 했는데 다음 주는 어떤 퀴즈죠? 자, 다음 주는 2007년 인기가요 노래 퀴즈, 그리고 다음 주는 2012년 인기가요 노래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노래 퀴즈에 자신 있는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2007년 인기가요 또는 2012년 인기가요를 달고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배성재 텐 생방송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인기가요 노래 퀴즈, 음악 퀴즈가 은근 꿀잼이에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끝인사는 예원 씨가 주세요. 네.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